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 어떻게 하더라? 어제는 시합? 안 가기로 했었지. 과거에 내가 가기 싫다 했었어. 그거는 기억나. 안 가. 자, 그럼 나가볼까? 누가 누구더라? 눈매 보고 정해야 되나? 아, 이름 나오는 거야. 루전 틴트. 어이, 순간 당황했네. 루존을 같이 호감도를 쌓아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게 지금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그렇기에는 또 이벤트를 쌓다 보기가 힘들고, 뭐 최저 조건 선을 맞춰야 된다 느낌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우물만 파도 된다? 아이, 모르겠네. 일단 신전 가자. 루전 무서워. 나 쟤 별로야. 틴트야, 저기 네 쌍둥이 친구 얘기 좀 해주라. 뭐 그런 거 없냐? 없어? 오늘도 보러 왔어. 이거는 중의적 의미네 지금? 조금 벗어나 자기를 내줍니다. 그대로 평소처럼 말없이 내내 서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다시 말을 건네옵니다. 오, 웬일로? 후부는 신을 믿고 있어? 요즘엔 잘 안 믿는 편이긴 하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모른다. 모르는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가끔 정신이 아찔해져. 후부도 그런 적 있어? 모르는 게 많아서 정신이 아찔해진다? 패닉 올 것 같은데. 상상도 하기 싫다. 싫어. 뭐 그렇다고 아는 게 또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어가지고 모르는 게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휴, 빨가벗겨져가지고 쫓겨나는 기분일 것 같은데? 싫어. 틴트는 조금 주저한 후에 띄엄띄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고민거리가 있나? 어렸을 때도 계속 이렇게 봤어. 저곳은 신께서 들여다보기 위한 창문이니까 그래서 계속 보면 언젠가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 만날 수 있으면 분명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봤어. 그냥 하염없이 계속 이랬다는 건가? 그랬더니 훌륭하다고 칭찬받았어. 계속 있었으니까. 어린데 독실하다고. 그게 그러지. 어린 아이들의 생각으로는 그냥 신이란 거를 간절하게 믿는다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행동대로 한 거였는데, 그걸 또 뭐 다른 뭐 신도가 됐건 고위 뭐가 됐던 간에 보는 입장에서는 어우, 저 친구는 신실하네 이러면서 그냥 그런 느낌이었나? 훌륭하지 않아. 전혀. 그땐 신께서는 어떤 부탁이든지 들어준다고 생각했어. 그것뿐이었는데. 계기는 단순했는데. 후보는 신께서 부탁을 들어줄 거라 생각해? 이것마저도 모른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는 틴트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원초적인 이유인 거잖아. 바라보고 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소원을 뭐 부탁을 이뤄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기도를 들어준다가지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건 생각하고 있다고 해볼까? 그것도 좋지. 후보라면 들어주실지도 모르고 게다가 무엇을 바라는지는 분명 매우 중요해. 왜 이렇게 두루뭉실한 기분이지? 바라는 것은 산다는 것. 그렇지만 난 이제 바라지 않아. 신에게는 단지 기도할 뿐. 매가리가 빠지는 기분이냐?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은 조금 이루어졌어. 소원이 조금 이루어졌다? 뭘 바라는 거지? 지금 웃고 있는 거야, 근데? 후배 바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 기분이지?
휴일 무도회 안 가. 나가. 루존을 한번 볼까? 참, 틴트와 수다의 권유? 틴트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던가? 이제 슬슬 입이 좀 풀리고 하는 느낌이긴 했었는데. 아니, 루존도 궁금하긴 한데. 아, 근데 수다를, 수다? 아, 못 참지. 그 모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천장 구멍으로 비치는 햇빛의 고리안. 한 사람이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기 벼 뜨는데 계속 저러고 있으면 얼굴 타는 거 아니야? 선크림을 득지득지 바르는 건가? 저 허연 게 다 선크림인 건가 얼굴이? 어이. 얘기한다. 아, 루존을 못 봤어도 이벤트가 이게 있기는 한가 보네. 굳이? 굳이 이거 맞아? 틴트하라 부른다. 반응이 없습니다. 어쩌죠? 어? 두 번째는 좀 더 목소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에이! 어라? 어라? 후부 부르고 있었어? 얘 뭐 서서 잔 거야? 미안, 잠깐 생각할게. 여기 저기 어지럼증 놀고 저기 빈혈 생기고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설고 그래가지고. 장난삼아 나에 대해 뭐 해보고 싶긴 한데. 세이브 한번 하고 해볼까? 나? 아 생각조차 안 해봤구나. 그래. 후부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왜?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싫어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왜 이렇게 말에 걸어오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모두 내버려뒀는데 후부는 달라. 말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아. 그렇지만 옛날에 다른 한 명한테 자신 말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너무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들어서. 다른 한 명한테 루존 말하는 건가? 자신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너무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들었다. 바보 같아 보인다. 확실히 가만히 있으면 모두 마음대로 여러가지 생각해주니까 편해. 뭐 의사표현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옛날에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만은 사람들이 자기네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주니까 자기는 지금으로선 편하다? 나쁘지 않을지도? 좀 더 말하자. 그럴까? 그럼 후배에게는 말할게. 아이 좋아. 하지만 뭘 이야기하지? 글쎄다. 나도 그것까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다음번까진 생각해둘게. 굿!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드는구만. 좋아 좋아 좋아. 청의 달도 이렇게 끝나보겠나. 무슨 촌뜨기가 될까? 잠깐, 나 이러다가 그냥 칼찌 맞고 그냥 에이트고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공부에 심했다. 매력이 넘치나? 나도 모르게 매력이 많이 올라갔네. 그놈의 무용은 뭐. 왕이 되길 바라는가? No. 두 번째 달도 끝나 그대로. 그대도 나름대로 방해 중이었더라. 어쩌고. 내 친구 어떻게 되나? 경건한 촌뜨기 그대로야? 오케이. 굳건하구만. 왕도에 대한 인상 무슨 뭐. 아무래도 좋아. 저게 딸. 방을 나오게 했을 때 로니카가 말을 걸었습니다. 로니카는 또 왜? 한 가지 제안 드릴겠습니다. 햇빛도 따뜻하니 오늘의 점심 식사는 밖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아, 제발 좀 나가 이거야? 이 방의 발코니도 괜찮습니다만 호숫가에 전망이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은 어떠십니까? 물론 제가 따라가 후부님께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보조할 생각입니다만. 아, 나가야 돼? 밖에 더운데? 아, 이놈의 날씨는 언제 풀리는 거야? 에이, 싫어요. 저는 로니카의 제안에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싫어! 안 나가!
잘 알겠습니다. 주제 넘기 이런 제의를 드리다니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너무 말을 쓰마시면은 나 좀 그런데. 혹시라도 마음이 내키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비오는 날이 아닌 한 전 언제라도 대환영이에요. 제발 좀 나가나요 진짜? 진짜 제발 좀 나가였어? 어 쉣. 로니클 등 뒤로 하고 저는 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점심에 가까운 무렵 객실 근처의 복도를 걷고 있으니 안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야? 큰 소리로 말을 걸어? 아 그럼 바엘인가? 앗! 진짜 바엘이네. 아 표정 왜 이래. 왜 이렇게 표독해. 바일은 저를 베개 들고 의자에서 일어서 척척 따가와 손가락을 뻗어 나를 가리켰습니다. 삿대질까지. 아, 너 말이야. 어째서 어전 시합에도 무도회에도 나오지 않는 거야? 네가 없으면 재미없잖아. 내가. 아 관심 없어 난 그런 거. 휴일에도 전혀 만날 수 없고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전으로 와. 나 신전에 틀어박혀 있어. 모처럼 재밌어지겠다 기대했는데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할 줄이야. 이렇게까지 예상 바뀔 줄은 몰랐어. 틀어박혀 있는 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틀어박힌 거 고작 한 달? 아, 한 달 길긴 하네. 마침 만났으니까 점심 정도는 좀 같이 먹자. 아 나왔으면은 이렇게 바일 만나는 거였으려나? 결국 아까 거절해가지고 로니카한테만 저기 안 좋은 인상 심어준 거 아니야? 쉣. 거절할 명분도 없어 저는 바일의 상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아 갑자기 배가 하면서 뛰어가면 되지 뭐. 그래서 어떡할 거야? 앞으로도 공식 행사에 나올 생각은 없는 거야? 응 없어. 없구나. 예. 뭐 확실히 나오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려나 네 입장이라면. 그렇지만 정보는 모아두는 편이 좋아. 새해 있을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 환경이 좌지우지 되는 건 싫지 않아? 그렇다고 해도 너는 상당히 자유롭네. 난 어전 시합도 무도회도 거의 강제 출석인데. 열심히 해. 뭐 나도 꽤 이것저것 봐주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랑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 둘 다 주변 사람들 힘들겠어. 그치? 아이 너만 할까. 나는 난 괜찮을 걸 아마? 그렇게 말하면서 바일은 뒤에 서 있는 자신의 시종장의 얼굴을 얼굴을 뒤로 돌아 바라봅니다. 호리호리해 보이는 그는 곤란한 얼굴로 헛기침을 할 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곤란한 얼굴로 헛기침이면 충분한 대답이 됐는데. 자 밥 먹을까? 빨리 가지고 와. 사주는 거냐 근데? 그리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기 이미 상하관계를 정해버린 느낌인데. 응? 거듭 따짐 언뜻 보인 만남. 아 계속 한우물만 파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지금 당장에 앞에서 전생에서 리리아노 할 때 우정도를 만땅을 찍었더니면은 리리아노 이벤트 자체도 조금 적었던가? 그런 느낌이어서. 아니다 이벤트 자체는 제법 나쁘지 않게 있었는데 이벤트가 끝나고 포인트가 적었었지. 그게 내 선택에 따라 적게 받았다거나 그런 게 있었을라나? 아무튼 전생에서 리리아노 애정도를 다 올리지를 못한 채로 엔딩을 봤었어가지고 루존한테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 뭐 이번 생도 글러먹으면 글러먹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자 지금 보니까 얘 칼 쥐고 있는 거야? 저기 의식용 단도 같은 건가? 그림에 그리려만 것 같아. 저기 똥자루 같아. 어이. 틴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장식이 많은 신간 옷을 입은 중년 남성과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언제나처럼 새침한 얼굴이군. 네 돈에서 일부러 왔는데 역시 방해를 한 건가? 가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은 얼굴이라도 확인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선다. 그것뿐이다. 감사 인사 같은 건 필요 없다. 네. 아, 맥 빠져. 매우 위압적으로 보이지만 누굴까요? 가서 낑겨도 괜찮을까? 틴테가 기죽어 보이고 저기 좀 시선도 돌린 느낌인데
껴들어볼까 한번? 반갑습니다. 몰래 관찰하고 있는 것도 싫으니까 전 정면에서 맞이해보기로 했습니다. 말을 거절 틴트는 당황한 얼굴을 중년의 남자는 의아스러운 얼굴을 저에게 향합니다. 아, 괜히 끼어들었나. 아니 그 증표는, 아 혹시 당신이 소문에? 예, 반갑습니다. 경검한 천뜩입니다. 그 메노이아 씨라고 나의, 그러니까 틴트가 저에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는 가차없이 차단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메노이아 씨야 파다, 파다가의 당주입니다. 앞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씨아빠다. 제 아들과는 친하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거참. 하하. 아저씨 어깨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침성 없는 녀석입니다만 앞으로도 잘 지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과는 오래 교류하고 싶다 생각합니다. 뭔가 필요하신 게 있을 때 아들에게 분부만 내기시면 파다 가문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어이, 너무 노골적으로 스트레이트로 돌직구를 박으시네. 자, 너도 오랜만에 만났구나. 안뜩이라도 산책하면서 천천히 얘기할까? 아까까지만 해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였는데 맞박이 빛나는 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얘기가 갑자기 솟아나나 막?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총회자님. 총회자. 틴타는 힐끔힐끔 이쪽을 신경쓰고 있었지만 메노이아에게 반쯤 끌려가는 것 같은 형태로 계시를 떠났습니다.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건 지금. 한번 관찰도 한번 하는 걸 볼까? 백! 스킵! 귀를 쫑긋! 궁금한 얼굴을 하고 옆에 탁자에 자리를 잡아 귀를 곤두세우기로 합니다. 변함없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구나. 너도 정례 신전 의회의 일원이 된다. 성서구절을 몇 마디 외치는 것만으로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 지저스, 잔소리. 정말이지. 아버지도 뭐가 마음에 들으러 이런 짓을. 확실히 겉모습은 남들에게 변한 것 같지만. 뭐 좋다. 그 장점을 제대로 살려준다면 그것이 죽은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알아둬라.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두 명째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인가? 내 얘기 나오네? 네. 그런 이야기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침내인가.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당연히 알고 있겠지. 뭐지? 무슨 꿍꿍이지? 뭘 암시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말했어. 배은 망덕 큰 짓은 하지 않겠지. 세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하기 그러니 안 들리라도 갈까. 뭔가 나에 관해서 플랜 같은 게 있었나 보네. 대비책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메노이아 씨. 아, 이래가지고 아까 대놓고 아 우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고 플라팅한 건가 그냥? 뭔가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더럽네 사람이? 거기까지 따라가면 발견되어 버릴 테니 두 사람을 보냅니다. 나중에 그가 저에게 인사하러 나타나야 그가 파다가의 당주이며 틴트아의 아버지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허. 리리아노. 마침 잘 만났군. 자네에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네. 따라오게. 됐듬? 뭐지 또 저기 맞박대는 그건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서 두 달을 지낸 동안 자네가 무엇을 열중하는지 지켜봤네. 아, 예. 아무래도 신학에 흥미가 있는 것 같구나. 어떤가?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인가? 아, 일단은 네. 그런가?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 확실히 이미 기량이 충분한 것 같군. 어긋남 없이 자신의 길에 매진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것은 기분이 좋지. 허나 후보, 능력이 있다 해서 자네를 적합한 자리에 앉힐 순 없네. 아이 좀 뒷배봐서라도 좀 잘해줘요 그거. 응? 오히려 남이가 사실대로 말하면 성에서 자네의 평판을 줬지. 아이 너무 돌직구다.
물론 밀어붙이면 가능하겠지만 표식이 혜택만 믿고 억지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자네만 고통받게 될 뿐이니까. 그런 법이지. 좀 더 밖에도 관심을 가지게. 자,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네. 새해까지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네. 결국 이거구나. 좀 대외적인 활동 좀 해라. 얼굴 좀 비춰라. 쉣. 아, 그래도 싫어. 하고 싶지가 않아 별로. 이번 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원래 그랬나? 어디 보자. 에이? 루존 집에 갔나? 안 보이네. 신전의 기대. 신의 집. 신의 집. 비 경신전 뭐 그런 거 아니? 뭐 모르겠다. 안 뜰. 신전 너무 많이 갔어. 뒤쪽으로 발길을 뻗쳐보기로 한다.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그쪽으로 돌아가 봅니다. 감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 거야 그거? 후미진 안뜰에서 남자 두 명에게 틴트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귀족 차림이고 다른 사람은 그의 위사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뭔데 이대일로. 귀족 남자가 틴트의 목덜미를 잡아 벽에 억누르고 있고 위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봐 신가님, 이런 때에도 태어난 얼굴은 그대로군. 어, 싫은데? 뭐야 그거? 승자의 여유인가? 승자? 좋겠군. 그렇게 입다물고 있으면 치켜 세워주니. 아, 심술부기로 왔구나. 못하면 여자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차를 입을 수 있었을 테니까. 겁나 믿고네? 아, 하지만 신관 오시면 똑같은가? 아니면 원래 괜찮으니 치장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건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자주 들어. 아? 뭐라고 이봐. 알고 있어 너 신분에 산 거. 신관님? 우쭐거리지 마라. 에이, 틴트 안에 피아칸트. 신의 집 출신인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고아가 귀하신 몸이라. 신의 집이... 아, 그건가? 아, 그런 느낌이구나. 고아원을 신의 집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가? 아니, 또 모르겠다. 이따가 또 이벤트 뜨면 보고 봐야겠다. 얼른 성에 가서 그 얼굴로 힘있는 귀족 자식 하나라도 낚아채라는 말을 들었겠지. 꽤 건방진 신근님이야. 아, 지금 내가 지금 고른 게 저기 신의 집이었지. 아, 나 정신 못 차린다. 큰일 났다. 미나엘이는 너 같은 여성한테 넘어가지 않아. 미나리? 미나길? 뭐야? 미나엘이? 누구야? 누구? 으, 이 녀석! 순간 격앙된 귀족 남자는 주먹을 들어올립니다. 저기 내가 나가서 말릴 수 있을 만한 무용이 안 되는데 근데. 어, 쉣. 일단 나가! 저의 움직임과 동시에 남자의 주먹에 틴트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 쉣. 그 자리에 전원이 갑자기 출연한 저를 놀란 얼굴로 봅니다. 후보자! 뭐야, 후보자까지 이 녀석이 아군인가? 정말지 싫군. 요병 좋은 놈은. 아니, 얘는 저기 좀 살겠어. 아니, 뭐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렇게 내뱉고 귀족 남자는 빠르게 한번 틴트에 뺨을 쳤습니다. 어, 위험아! 위사가 당황해서 그의 어깨를 잡자 간신히 틴트의 가슴을 잡은 손이 느슨해집니다. 미친. 알겠냐? 주질 날아라.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떠납니다. 뜰에는 저와 틴트만 남겨졌습니다. 내가 촌뜨기여가지고 그냥 경건한 촌뜨기여가지고 이렇게 개무시당하는 거야 눈앞에서? 어, 쉣. 고마워. 아니, 뭐가 고마워? 야, 맞은 거 아니죠. 아, 뭔지 잘 모르겠어. 신의 집 싫은 건가? 신의 집 알고 있어? 몰라. 친척이 없는 아이를 돌보는 신전 부속 시설. 나와 다른 한 명은 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이제 불타버릴 수 없지만 여기에 왔을 때 보러 갔지만 공터인 채였어. 오, 쉣. 아내인가. 그렇게 불린 건 오래간만이야. 아내는 아내 키우스의 아이라는 의미.
신의 집이고 뭐 결국 뭐 어떻게 불렸던 간에 속뜻은 그거잖아. 고아야. 응? 그냥 고아라 부른 거잖아. 나는 꽤 좋아했지만 그 사람은 싫은 건가. 그 뒤로 틴타는 우물거리고 말았습니다. 쉣. 너무 울적한데? 뭐야. 나가려고 한 그때 방에 방울 울렸습니다. 응대에 나선 로니카는 바로 저희 앞으로 돌아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후우님. 폐하께서 권유하시길 오늘 점심 식사를 꼭 함께하고 싶으시다 합니다. 그거냐? 제발 좀 나오라고? 아 제발. 일단 가봐. 모처럼의 권유이니 받아들이기로 하죠. 제가 승낙하자 로니카도 끄덕입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럼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이쪽에서 준비할 테니 외출하신 다음에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아 싫다. 한 바퀴 쓱 돌면서 다짐을 하고 딸랑딸랑. 갑작스러운군요. 미안하네 후부. 오늘은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자네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네. 자기 앉자 시종들이 솜씨 좋게 음식을 운반해 식사가 시작됩니다. 당분간 먹으며 잡담을 한 후 릴리아나는 말을 꺼냅니다. 바로 본론이구만. 역시 여기 적응하기 힘든가? 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네가 좀처럼 사교회장에 나오지 않아 마음에 걸렸다네. 물론 억지로 나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어째서 얼굴이 내미지 않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그냥 딴짓 하고 싶어요. 난 나가서 저기 이름도 모르는 배 나온 귀족 아저씨들이랑 얘기하느니 그냥 저기 틴타랑 얘기하고 놀래요. 과연 그것도 그런가? 그렇다면 그런 장소에 나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네가 부러워. 왕의 직무는 나라에도 지긋지긋할 때도 많으니까. 지금처럼 내가 계속 자네의 보호자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년에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다음 해에는 이곳을 떠나게 되지. 네 알아요. 그거는 당해봤어. 그 후일을 생각하면 게다가 내년에는 자네도 성인이네. 언제까지는 아이 취급받는 것도 참을 수 없겠지. 아이 난 좋은데. 응애. 이런 그런가. 확실히 아이인 것이 편한 면도 있지만 하지만 어른은 더 재미있다네. 무슨 재미. 뭐 좋아. 자네가 그럴 생각이라면 내가 가능한 한 지켜주기로 할까. 응애. 아들이 성인이 된 지 오래이니 귀여운 아이가 늘어나는 것을 환영했어. 마망. 뭐 자네는 마음대로 하면 되네.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말하게. 아이 뒤가 든든해지네 이거. 이렇게 해서 저 릴리아노의 점심 식사는 대체로 부드럽게 진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굿. 휴일. 비가 온다. 나가자. 우천열람은 루존이네? 그래 한번 보자. 안에 들어오니 곰팡내가 혼잡하다. 책꽂이를 둘러보다가 낯익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기척을 느꼈는지 문득 이쪽을 바라봅니다. 순간 몹시 귀찮은 것 같은 얼굴로 매몰차게 쫓아버려졌습니다.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얘기 한번 해. 그래도 말을 걸어봅니다. 그러자 짜증나는 것을 보는 눈으로 노래 보며 대답 없이 책꽂이의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맞는다는 아닌데 아무튼 괜히 했나? 쉴 걸 그랬나 그냥? 신전의 기대랑 루존 뜻밖의 재난. 응 틴트 갈 거야. 쟤 말도 안 섞어주더만. 평소같이 멍하니 멈춰서 있는 틴트에게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저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쭉 생각하고 있었어. 후보는 왜 말을 건네오는 건지. 갑자기? 모두 두세 번 이야기하면 이상한 얼굴을 하고 어디론가 가버리는데 후보는 끈질겨. 돌려가는 건가? 후보와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지만 이제 그만두려고 생각해. 예? 왜?
아마 이 이상 계속하면 즐겁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할 테니까. 아 저기 자기 집이랑 관련돼가지고 자기 얘기가 더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가? 그러니까 결심했어.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 아, 예? 후부도 이제 말에 걸지 말아줘. 대답 안 할 테니까. 소용 없으니까. 예? 싫은데? 전 틴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긴 싫었습니다. 저희 거부의 틴트는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 뭐 떠본 거야? 정말 후부는 끈질겨. 혼잣말 해도 괜찮아? 아 그런 식으로? 오케이. 신자는 표시를 갖고 싶어 한다. 소리내어 읽는 듯이 그는 중얼거립니다. 진짜 혼잣말이야? 그것이 신의 징표라면 왜 왕에게 주어지고 신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 신의 뜻을 비추는 것은 우리일 텐데. 잠깐만 로그 좀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뭐하냐. 휘를 굴려라. 신전은 표식을 갖고 싶어한다. 맞박. 그지? 신의 선택을 받은 그거라고 하니까 신전이 관심을 보이겠지. 정말 뭐 맞박에 빛나는 그게 신의 징표라면 왜 왕에게 주어지고 신관에게는 주어지지 않는가. 신의 뜻을 비추는 것은 우리일 텐데. 게다가 왕은 말한다. 신에게 선택된 사람 이상으로 신에게 가까운 자는 없다고. 이거는 앞에서 봤던 얘기랑 또 연관이 있네. 릴리안하고 얘기해준 거랑. 저기 왕은 저기 신전 이 무리들이랑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가 있었지. 한번 신전에 들어갔어도 왕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그 신전은 또 별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신전은 표식을 갖고 싶어한다. 하지만 표식은 왕의 증거. 표식을 가지는 사람은 왕이 된다. 신전은 표식을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있을지도 모른다고 원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다른 한 명의 소유자, 왕이 될 수 없는 소유자. 그러니까 신전은 그런 이야기 즐겁지 않아. 신전 쪽에서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려는 건가? 좀 무서운데? 난 지금 근데 왕이 될 생각이 없어가지고 같이 신군이나 하자야. 표정 왜 그래? 후부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바란다면 나는 말릴 수 없고, 게다가 같은 길이니까 기쁘지만 좀 더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마 받아들이면 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어진다 생각해. 좀 더 달라질 거야. 의미심장한 얘기만 계속하네. 많이 말해서 지쳤어. 역시 후부 앞으로도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걸로 끝. 이제 하지 않아. 그래?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근데. 뭔가 자극적인데 이거. 좋아. 틴트아. 후부는 열심히 공부해. 책을 읽는 것은 즐겁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무섭다 생각해. 책을 읽는 게 너무 과한 지식, 뭐 지식의 저주 느낌인 건가? 그것뿐이야. 예? 아무튼 기력 채워주네? 오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말 하긴 하려나? 근데 이쪽이 더 신경 써. 의미심장해 계속. 못 참지.
평소처럼 그는 거기 있습니다. 정말로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따뜻하다. 심각하게 뜨끈뜨끈하지, 따뜻하지 그냥. 제발 나 좀 풀렸으면 좋겠다. 아, 좀 있으면 비 소식이 있었던가? 그럼 좀 풀릴라나? 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 진짜. 제발. 천장에서 비치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평소와 같이 그는 구절을 흥얼거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나도 모르게, 죽이도문, 멈춰,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부모 아네키우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인가? 후부도 아버지를 모르지. 후부는 언젠가 아버지가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고 생각한 적 있어? 여태 진행하면서 아빠 얘기를 한 번을 못 봤었지. 저기 처음 프롤로그 말고는. 프롤로그에서도 저기 그냥 없다시피 그냥 한 소절 찍 뱉고 말았으니. 없어 난. 그런가? 후부도 그런가? 난 생각한 적 없었어. 상관없었어. 다른 한 명과 함께라면 그걸로 괜찮았어. 그치, 가까이 있는 유일한 가족이 그렇게 있으면은 뭐.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없어져 버렸어. 에? 비 오는 날이었어. 그때 우리들을 키워준 신의 집은 불타버리고 그때 우리들을 키워준 사람들은 죽어버렸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해. 하지만 가혹한 사람들이었어. 좋은 일이나 올바른 일과 가혹한 일은 함께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녀는 우리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위로했어. 매우 상냥한 얼굴로, 매우 상냥한 목소리로. 당신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당신들을 버렸지만 자비로운 아내 키우스님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고 주워주셨어요. 다른 한 명은 그 순간 가지고 있던 성설의 그녀를 향해 내던졌어. 미친. 그 후는 큰 싸움이었어. 대단했지. 와우.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올바른 사람들이고 상냥한 사람들이고 가혹한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알고 있었어.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맞이하러 오는 부모 같은 것이 결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 사실을 믿어 배신당할 때의 슬픔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희망을 말했다고 생각해. 그것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사실. 결국엔 그거지. 심적으로 지탱하면서 믿을 곳을 제공하는 뭐 그거지. 종교로서의 궁극적인 그런 거지. 매일 아침 반드시 태양은 빛을 되찾는다. 구름에 숨는 일은 있어도 변함없이 거기에 계속 있다. 계속 종교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좋은 날씨야. 주여. 점점 할수록 어째 별로 있지도 않은 내 신앙마저 흔들리면서 의심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냐. 시험 받는 거야 진짜? 틴트 하나 만나러 곧잘 가네 그래도. 후부는 강해졌다고 들었어. 무용을 좀 올리긴 했어. 굉장하지만 그 강함 무엇을 위한 강함인지 조금 신경이 쓰였어. 호신용. 그것뿐이야. 굿. 고백과 곤혹, 성서연구회, 그에게 민폐. 제일 자극적인 거, 고백과 곤혹. 너 누구한테 뭔 소리 들었냐? 같이 좀 알자. 고고고. 어디까지 가는겨? 안뜰을 어슬렁어슬렁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드릴 말이 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이끌려 저는 문득 그쪽으로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숲을 틈새로 보이는 그 앞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뭐하냐? 걷다가 불러세워진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멈춰서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냉정해 보이는 그 얼굴에서 약간 난처한 기색이 감돌고 있는 것을 저는 감지합니다. 그 앞을 막아선 것은 부엌에서 일하는 것 같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곁눈질로도 긴장으로 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목까지 새빨갛게 변한 그녀는 필사적인 모습으로 말을 자아내지만 상대하는 틴타는 멍한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숨 막힌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사실만 알아주시길 원해서 저기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살짝 싱거운 얼굴을 엿보지만 말없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기가 죽습니다. 어우 저기 쇼크 받는 거 아니야 맞고 실망스러운 침묵이 자기를 떨어졌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정말로 실례했습니다. 트라우마 되겠다. 다음 순간 뿌리치듯 그녀는 떠났습니다. 남겨진 틴타는 뒤쫓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여자애를 내가 왜 쫓아? 누군지도 모르는 걸. 여기까지 보고 몰래 떠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수풀에 가르고 그의 앞으로 다가갑니다. 아! 저의 모습을 보고 그는 곤란한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를 나한테 보여주면 뭐하냐. 지금 보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응. 있잖아 후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리고 문득 저에게 돌아서서 그는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 저기 후부를 좋아합니다. 어? 자신도 그렇다고 기뻐한다. 이거는 틴타가 그냥 저쪽 방금 그 여자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뱉은 그런 걸까? 나도 좋아. 더할 나위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틴타를 좋아한다고 대답하자 어째 그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네. 아, 응, 그런가? 얼굴 홍준 뭐야? 기쁘지만 왠지 다르다는 생각도 들어. 저기 잘 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같은 일을 일따금 있어서 그때마다 생각하고 있지만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그 표정 좋은데 저런 식으로 한번 지어주면 애들 그냥 껌뻑 죽을 것 같은디. 그래서 허브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저럴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지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해봤어. 후보가 해주는 게 분명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더 모르겠어. 지금 후보가 해준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걸까? 질투한다. 설교? 질투한다. 기껏 애정 20 걸려있는 거 해금이 됐으니까. 그런 것을 하필이면 저에게 묻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투가 날카로워져 틴타는 놀란 얼굴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어째서 후부가 화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좀 더 생각해볼게. 고마워 후부. 아 홍조지 띄운 얼굴 귀엽고 좋았는데. 그리고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훌쩍 숲을 넘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쁘지 않구만. 친구 이상 원한다. 잘 되고 있는 거겠지 이거? 원래 보고 내 책을 왜 이렇게 없냐 근데. 젤리 줄줄 새는 한 달. 매력이 조금 떨어졌어? 그래도 제작을 유지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왕! 안 돼요! 새해까지 반, 앞으로 두 달.
몰라도 좋다. 계속 촌뜨기로 가는 건가? 경건아 침입자. 샷. 내 평판은 기가 막히는구만. 지저스.